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찾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일상생활에서 저장이 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원하는 데이터를 추론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거를 우리는 지능형 정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인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 이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 데이터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숨쉬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의 모든 측면이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무분별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해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화목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네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자 고민이 가득한 얼굴인데요. 가족 한명한 명의 고민들도 빅데이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가족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아버지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상청과 함께 수년간의 처방전 데이터와 날씨와의 관계 속에서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민 관심 질병 예측 서비스를 고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질병에 대한 발생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예방요령까지 서비스하게 됩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삼촌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늘 걱정인데요.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잠재적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결과를 통해 잠재적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늘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엄마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로 하였는데요. 실제 일어난 사고에 기반한 기본 데이터와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지역별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대안과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안전 컨텐츠 제공까지 각종 사고 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도모합니다. 귀농을 위해 집을 지을 계획 중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서비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있어 지연 요소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였는데요. 추후 다른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사업자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수급 패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국가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두 활용이 가능한 과제를 표준 분석 모델로 정립하여 각 기관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한 세상. 빅데이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공공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60초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빅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요즘 어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아까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론하여 제공해주고, 두 번째는 아마존에서 어떤 배송 관련돼서 세계 독보적인 기업이죠. 전화를 하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을 듣고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산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대화하는 도중에 바로 물건을 싣고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분이 대화를 끝나고 내가 옷을 하나 사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에 대한 옷들을,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전화가 끝났는데 바로 집 앞에 띵동하고 구입하신 물건이 배달됐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음성을 분석해서 얼마나 빠른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추론을 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더 빠르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앞으로는 프로야구가 추론에 의해서 누가 이길 거다라고 벌써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데이터와 정보라는 말을 했죠. 데이터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고, 이 중에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분석이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1분 동안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접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도 빅데이터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